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수요일날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시고 응원해주시는 코너이죠. 미디어워치, 인생식당, 안진걸TV, 인사이트TV 공동으로 송출하는 안변세. 사실 베네 대표나 임생 대표님 소장님 앞에서 내세우고 싶은데 안이 있으니까 윤세일 퇴진까지 안변하에 유영하 교수가 있으면 안변의 유 임생 교수님 있으면 안변하세 좋아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안변세가 된 겁니다. 저는 항상 베네 대표님하고 임생 소장님 모시고 일하는 입장이지 제가 선도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사이 우리 안진걸TV는 87,600명, 우리 미디어워치는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3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35만 첫 돌파인가 아니면 갔다가 쿠데타 아니, 다시. 처음이죠. 아, 첫 의미 있습니다. 자, 미디어워치. 어쨌든 지금 윤석열 퇴진의 선봉에 있는 우리 미디어워치가 빨리 40만은 돌파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마음먹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임생식당TV는 2만 300명을 돌파했습니다. 2만 명을 돌파한 이후에 약간 주춤한 것 같은데, 네, 안 나가요, 뭔가 친구가.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심야 방송을 안한 것도 약간 영향을 끼치신 것 같고요. 근데 뭐 다양한 시도로 요즘 쇼츠를 계속 올리시고, 보니까 스픽스하고 소리소리해서 임세현 소장님 쇼츠를 많이 올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레임, 설주한과 임세현이 온다.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우리 좌우중도합당 멤버이기도 한 설주한 변호사님하고 두 분이 녹화해서 처음 올렸네요. 그냥 뭐 예. 한번 해봤는데 뭐 그냥 편집 안 하고 올려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진짜. 현재 조회수가 좀 108회지만, 여러분 방금 그, 올렸어요, 방금. 예, 방금 올리신 것 같아요. 설레임도 좀 많이 봐주십시오. 처음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적으면 이분들이 얼마 마음이 이거 무겁겠습니까? 이름을 무슨. 사실 안진걸 소장님이 지어줬어요. 그렇죠. 임세은 소장님이 방송 나오면 많은 국민들이 설레입니다. 그 다음에 설주환 변호사와 임세은이 새롭게 방송을 만들어서 왔다. 설레임. 올레자. 그걸 찍어주셨습니다. 예, 제가 무상, 원래 돈 받고 해주는데, 제가 작사가 장면가이거든요. 네, 무상으로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이트TV도 23,800명. 이만 많이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변 대표님 인사하고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잠시 서서히 길었습니다. 그냥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하죠? 그렇죠. 우리 늘 그렇잖아요. 예. 임세윤 소장님도 네, 인사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입니다. 아니, 좋은 저녁이란 말이 나옵니까? 나라가 날마다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좋다, 이 말씀입니다. 맞아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건 맞죠. 우리 시민들을 만나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자, 오늘 진짜 이야기 많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자기 참전한다질 않나. 폭탄이 지금 수십만 발이 가지를 않았나. 갔죠. 독일로 향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무슨 태영호가 날마다 이제 망언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인 김구 선생님을 못 오가지를 않나. 그 다음에 뭐, 정광훈의 천만 당원 만든다. 정광훈의 막말은 계속되고. 여러분, 참고로 내일 목요일 2시에 평화의 나무와 김용민 TV가 주도해서 정광훈과 국힘당의 유착과 그 음습한 거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는데, 임세윤 소장님도 발언하고, 임세윤 소장님은 유튜브 대표로 되어 있더라고요. 임세윤 식당 대표로. 그냥 그 임세윤 식당 TV로 홍보해주기 위한 전략이세요. 그래요? 알뜰한 배려예요. 저는, 전문 시위권으로 초대가 된 거예요. 대표님 내일 2시에 못 오시나요? 연락이 안 왔나요? 아니요, 저는 연락 못 받았고요. 그러니까 네. 텐나이 전광세 제가 녹화가 2시 반인가 아, 막 그것 때문에 아 텐나이트 강민구 대표님은 독자적으로 지금 국민의힘과 또 정강원 대표 이렇게 다른 발언하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자, 이번 토요일은 촛불집회, 일요일은 전주에서 제3차 본국민대회 있는 거 아시죠? 좌우중도합작 좀 다시 하겠지만 전주에서 아주 많이 오실 것 같아요. 풍남 광장에 지금 분위기가 전주는 분위기가 좀 뜨고 있다는 게 확인됐고, 백금 열매인데 탑카피 공연도 있습니다. 자, 변대빈 이야기 좀 태용호부터 하실까요? 태용호 이 좀잘 황당무계 아시니까 아닌가? 내용을. 네. 제가 태용호는 이제 내일 아마 마키아벨리하고 변강선 다 얘기할 텐데, 네. 저는 태용호가 총선 출마할 때부터 저는 위험하다고 제가 공개 칼럼을 써놨고, 봤어요. 저도 봤어요. 저거는 내가 알고 있는 이 탈북자에 대한 상식으로는 저거는 김정은의 허락 없이 난 출마 못 한다고 봤어요. 그때부터. 네. 왜냐하면 고위 탈북자들 플러스 알파, 이제 북한 인권 운동하는 탈북자들은 늘 암살 위험에 시달리고, 그렇죠. 맞아. 실제로 이한영 씨라고 암살을 당한 적도 있고, 그렇죠. 황장한 만화대로 최소 3번 정도 암살 위험이 있었고,
그리고 박상학이라고 이제 고위 탈북자는 아닌데 저 북한의 대북 통상단이라는 사람이 있죠. 예. 이 사람은 두 번 정도 암살이 있었고 공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태영호는 김정일의 아들 둘을 관리했었단 말이에요. 김정은과 김정철. 네. 특히 김정철. 영국 유학 영국에서 관리하고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영국이 공산하는 직업은요. 북한은 이제 돈이 없어서 네. 다 각국마다 대사관이 없어요. 아, 거의 그렇죠? 북유럽을 통과해 버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스위스라는 데까지 통과하기 때문에 네. 나는 태영호가 자기 책에서 이 숨겼다고 보는데 김정은과의 관계도 있을 거라는데 김정철만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내가 먼저 얘기한 거는 우리는 태영호가 누군지 모르는 나라인 거야. 국회의원을 뽑을 때. 네. 그 사람이 50세 이상까지 살아오는 과정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 자기가 쓴 자서 중 하나인데 검증할 방법이 없어. 네. 태영호는. 그렇죠. 어떻게 국민이 선택하냐고 그 사람을.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내놓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김정일의 그 아들 그 후계자 이제 그때 김정은 처리가 됐잖아요. 내가 네. 볼 땐 김정은까지 관리를 했었던 자가 배신을 하고 정권을 네, 네. 한국에 왔는데 국회의원이 되려면 시장 바닥을 다 동선으로 움직여야 되고 네, 다 공개가 되는데 불특정 다수를 만나야 돼. 아 저게 네, 말이 안 되지. 네, 저게 암살하기 얼마나 쉬워 저거. 그러니까 뭐 해코지 최소한 해코지 너 공 이제 북한 사람들 잘 쓰는 말 있잖아. 공화국의 존엄을 해치는 존엄 심판한다 뭐 이런 걸로. 일반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국회의원 후보도 지나가면 다른 당 사람들이 막 물건도 던지고 그래요. 아 그렇죠. 네, 막 네, 계란도 맞고. 네, 네. 그런 일 많았죠. 아니 저 그 다니지를 못해요. 네. 내가 아는 나하고 동갑인 고위 탈북자가 있어요. 통전부 수업인데 네. 공개적으로 어딜 다니지 못해요. 아 그분은 이제 국민들한테는 안 알려져 그러니까 있지만 황장혁 다음에 고위 탈북자 태영보다도 위에 그 친구. 아. 물론 이제 이름은 좀 알려는데 내가 이름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그 친구도 현재까지 탈북한 지 15년 있는데 경호원이 3명이 붙어 다녀요. 술 마시려면 경호원과 같이 마셔야 돼. 아. 밤에 잘 떠. 아, 왜냐면, 경호원과 따로 마시면 안 되는 게, 이 뒤에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호원이 옆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네. 같이 술을 마셔야 된다, 경호원하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란히. 여기 있고 여기 있어. 의미가 없어요. 옆에 있어야 되니까. 예. 근데 또 경호원이, 이게 너무 힘든 직업이니까, 네. 12시간마다 바뀌어요, 또 경호원이. 바뀌니까, 맨날 나 그 친구 술 마시면 모르는 놈하고 술 마셔야 네. 되고 이러니까, 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네. 근데 그래가지고 태용호가 어떻게 선거운동, 어떻게 국회의원을 한다며.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네, 그렇죠. 그럼 문재인 정권의 검찰과 국정원이 따라 붙는다니까. 그러면 야당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문재인 퇴진을 논의하고 뭐, 어떻게 하냐고요? 정보기관에 따라 붙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탈북 배경도 굉장히 의심스럽고 뭐 영국인가 북한에서인가 아동 관련 성추문 의혹이 있잖아요. 의혹입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북한에서 네. 그런 발표를 했다라고 네, 얘기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확인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우리는 그렇죠.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우리가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네. 성추행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강남의 공천 떡하니 국민의힘당이 세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네. 이제 국회의원 선거 나가려면 여러 가지 재반 서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학력 증명서라던가 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인데 네. 하나도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류를 못 떼가지고 그때 네. 문제가 됐어요. 그쵸? 서류가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본인이 자서전에서 주장한 거를 우리는 검증할 길이 하나도 없다. 예.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탈북자가 예를 들면 한반도 화해든 또는 뭐 북한 인권 문제든 뭐라도 이야기하고 싶어서 국회의원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너무 검증이나 배경이 아리송하고 이상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위 탈북자하고 일반 탈북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호원이 최소 3명 이상 붙는 고위 탈북자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서민 탈북자들은 큰 문제가 안 돼.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희생자니까. 근데 고위 탈북자는 관리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 보수 입장에서는 저건 범죄 집단에 가담한 부역자거든. 그렇죠. 북한 정권의 어떤 많은 문제점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이잖아요. 보수 지금 네. 제가 왜냐면 저 사람들이 지금 저 어느 날 국힘당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국힘당 입장이 뭡니까? 김정은 정권 범죄 집단을 규정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부역자잖아요. 그렇죠. 네. 부역자면 와서 교화가 돼야지 그 사람이. 네. 이 사람이 이제 교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겠다. 나는 사실인데 황장엽 때부터 참 내가 이해가 안 됐었는데 황장엽이는 주체사상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김일성과는 잘 갔는데 이건 뭐 황장엽 본인 내가 하도 이상해서 책을 다 읽어봤어. 황장엽 네. 책을 네.
김정일이가 자기의 주체사는 이해를 못해가지고 망쳐놨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와서 김일성과 같이 못다 했던 주체사상을 대한민국에 보급하고 북한까지 통일시켰다 이거예요. 자기의 탈북 취지가. 무서운 사람이네요. 어? 저도 주체사상 공부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아니 더 웃긴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공부한 겁니다. 학술적으로. 아니 더 웃긴 건 뭐냐면 네. 그 황장아비를 졸졸 따라들면서 팬클럽 회장을 한 게 조갑재예요. 아 오늘 뭐 베네드님이랑 있으면 이 대한민국 남한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나 대한민국의 이 보수의 역사나 그 비하인드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요. 네. 조갑재가 그때가 최전성기였는데 황장아비 있을 때가 조갑재 세력이 막강하니까. 황장엽을 계속 추앙하는 이런 세미나를 열고 근데 결국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도 또 조갑재는 매년 이제 황장엽 추모식을 열면서 거기에 있는 정말 이름난 보수인사 다 참여해가지고 황장엽 만세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지기 하는 사람이 딱 보수에서 저하고 최대립 둘밖에 없었어요. 저 사람은 일단 부역자고 김일성 나쁘다며 김일성 부역자고 그렇죠. 황장엽 책에는 김일성에 대한 욕이 하나도 없어요. 김일성은 잘했는데 김정일이가 망쳤다는 얘기야. 주체 사상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가 보급을 하겠다 그랬고 뭐 하는 거냐 조갑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거. 그리고 그 또 황장엽을 또 쫓아내는 게 또 하태경이. 가지 가지 나 진짜 아이고. 아니 자기 주사파 아니라며. 아니 하태경은 확실히 주사파였어요. 본인 무조건 아니다. 네, 그 사람은 서울대 골수 주사파였고 저는 1학년 때 그냥 그 사람 봤고 저희는 선배들이 막스도 공부하다가 레닌도 공부하다가 마오쩌둥도 공부하다가 체계발도 공부하다가 그중 한 명으로 김일성도 뭐 공부해라 항의문장 등장했고 뭐 주체사상이라 한대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언어부대문으로 본 적은 있어요. 우리 부산 남자님께서 임신했던 부산 남자님께서 안진거리 주체사상을 충격을 받았대요. 아유 90, 80년대 90년대에는 다 대학가에서 공부 차원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뭔 내용인지는 알아 비판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태경 씨는 아니에요. 거기는 거의 직업적 주사파. 하여튼 본인 주사파 아니라 그러는데 황장엽을 졸졸 따라다녔죠. 하태경 그 라인들이. 그러니까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되니까. 있을 것 같으니까 뭔가. 예. 그 전향했다는 그 주사파 중에는 최홍재 선배나 뭐 그 사람은 이제 완벽하게 자기는 주사파에 빠졌지만은 전향했다고 선언했어요. 아, 그렇죠. 그 사람은 클리어하게 오히려 나는 이렇게 해서 주사파 되었는데 이래서 북한이 문제가 많아서 버렸고 북한 민주화운동을 한다. 좀 클리어한 사람이고 이제 네. 불투명한 사람들이 하태경, 이재호 이런 사람들 이게 없어요 과정이. 중간 과정이 없어요 이 사람들. 그 최홍재 그분은 국민의힘으로 갔다가 그 국민의힘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내가 그래서 네. 그 제일 내가 이 질이 보수에서 질 안 좋은 자들이 주사파였다가 전향한 놈들이 제일 질이 안 좋아 보수에서. 네. 이상해. 김문수 이런 사람입니까? 거기는 그 주사파는 아니고 이제 막스레닌파에다가 뭐 또 다 그 사람들도 좀 이상해. 또 분류가 되나 보다. 아이고 극자로 분류됐다가 극으로 온 사람들이 변 대표님 말하면 이상한데 원래 제가 봐도 그래요. 너무 오히려 너무 변동이 세니까. 맞아. 오히려 본인의 그런 과거를 덮기 위해서 조금 더 세게 더 세게 하는 것도 있고 그 행태들은 이제 여전히 그러면 지하 서클 출신들이 많잖아요. 네. 지하에서 일하는 척 일하니까 그 사람도 일이 안 돌아가. 예. 공개적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크게 나하고 문제 없이 일 돌아갔던 건 최홍재 한 명이에요. 아 최홍재 선생님 저도 잘 아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 근데 왜 그러냐 생각했더니 이 사람은 굉장히 클리어하게 자기 할 예를 들면. 자기 김일성 만세 불렀다는 것까지 얘기를 해요. 예. 했다 그렇게 예. 자기는. 그분은 책에 썼죠. 책에 쓰고 불렀다. 그것까지 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자기는 왜 이게 바뀌었고가 나오는 사람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하태경은 그게 없어요. 하태경 책 내가 다 읽었는데 없어. 전향 과정이. 그냥 왔고 예. 또 한 명 이재호 없어. 이재호. 민중당에서 민자당 갔는데 과정이 없어. 그렇죠. 다음 페이지에 그냥 바로 민중당에서 민자당 나와버려. 이재호는 난민전도 했었고요. 그다음 민중당을 했잖아요. 그렇죠. 김민수. 그다음 갑자기 민자당으로 왔어. 그 과정이 없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재호나 하태경 지금도 이상하잖아. 네. 뭘 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다만 이재호 고문은 요즘 저기 매불쇼도 나오고 박시영 TV도 나와서 윤석열 열심히 까고 있으니까. 아, 이재호는 이제 정확하게 그 중대 선거구제와 내각제를 추진하기 위한 네. 완전히 그 이명박계 핵심 사령관입니다, 저거. 매불쇼가 지금 큰일 났어요. 이재호 뛰어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윤석열 어디 떼어낼 수도 없고 참. 윤석열을 까고 있으니 일단은 제가 보면서 있고요. 그러니까 보고 지금 있고요. 그 네. 이지호나 하태영도 이상한데 태영호는 얼마나 이상한 인간이라는 거야. 또 지금. 네. 이상하죠. 아, 이상. 태영호도 마찬가지. 태영호도 전향의 그런 과정이 없어요. 자기 책에 있는데 예. 그냥 애들이 이제 평양으로 돌아가면 좀 힘들겠다. 애들이 자유를 못 받기 때문에 난 이 정도로 과연 로얄 패밀리를 주위를 벗을 정도의 큰 사건이냐. 그러니까 와이프는 로얄 패밀리라면서요. 와이프 로얄 패밀리고. 근데 이유가 애들 때문이라고만 하는 거 조금 약해요. 그럼 주연공사 있다가 바로 그냥 한국으로 네. 온 건가요? 그럼 바로 맞아요. 연구공사 들어왔는데 네. 애들 때문에 왔다는 거는 좀 많이 약해요. 황장엽이 영면을 과정 봤을 때는 이제 김정일과 엄청난 충돌을 하거든. 사실 이제 네. 김일성 끝나고 나서 네. 하태영호는 너무 쉽다 망명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망명할 때 최대 문제가 가족이거든. 네. 가족은 일단 죽는다고 봐야 되고 그 북한에 있는 뭐 남아있는 가족은 네. 황장엽은 다 싹쓸이 당했어요. 와이프부터 다 사용당했어. 끝장났어. 근데 황장엽은 여기 최태영은 어떻게 돼? 한 명도 지금 그 숙청됐다는 얘기가 안 나와. 단 한 명도. 아 북한에 살고 있고 북한에서 네. 특히 이제 그 오금열 백두혈통이거든요 와이프가. 네. 오금열. 그러면 그 우리 옛날 강공 드라마 보면 그래서 그 김일성 그 동지로 맨날 나오잖아요. 오금열. 진짜 빨치산. 예. 네, 우리 네. 안지거사처럼 가짜 빨치산이라. 저는 어렸을 때 사임이 빨치산. 약간 진짜 빨치산. 뭔가 그래서 관심 가져. 원조 네. 빨치산 사령관. 그냥 빨치산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강공 드라마 나오잖아요. 그 집안이거든. 네. 근데 그런 고위직 집안의 스로타입하면 때 조금 당해야 되는데 아무런 그게 없고. 그 태영호 부인 일단 부인이 난 튀어나왔던 것도 웃긴데 탈북자들은 해코지 때문에 가족을 공개 안 해요. 고위층은 그렇죠. 네. 그 가족이라도 또 때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인이 이제 또 회고록을 쓰면서 부인이 또 활동을 시작했어요. 아 희한한 공개 강연을 하고 네. 아 그리고 이제 태영호는 그 어떻게 보면 자기 말대로 믿을 수 없자 흑수저라 이거야 평양에서. 근데 그 부인은 백두혈통인데 그 백두혈통을 이제 자수단 쓰면서 공개 활동한다 남한에서 치명타거든. 근데 그 백두혈통 집안에 아직까지 한 명도 수청 안 당했다. 네. 이거 이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네. 자기 그 수청했던 소리 못 들었다는 거야. 예. 왜냐하면 수청하면 알려줄 수밖에 없는 게 일부러 본보기를 보여줘야 네. 되기 때문에 다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한 명도 안 당했다는 거야 태영호 집안은.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 이게. 그럼 이제 불합지로 이렇게 남겨놨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겠네. 일설에서는. 태용호는 진짜 빨갱이 아니냐. 우리 한국만 색깔로는 공개하는 거 말고 뭐 이런 의혹도 있잖아요. 그런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권 때 망명을 했는데 2016년 8월에 망명이로 밝혀. 7월에 망명하고 네. 8월에 밝혀졌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박근혜 탄핵을 내놓기 때문에 이제 관리는 이제 탄핵 때 문재인 때 했는데 박근혜 정권 2016년 1월 달에 개성공단 폐쇄가 나오고 네. 북한하고 갈등이 심해지면서 네. 그 당시 국정원이 고위 탈북자 끌어든다고 난리가 났어. 네. 북한을 한판 묻는다 그래가지고 네. 뭐 실제로 막 북한 쪽도 엄청 위협을 하고 꽤 여러 명 이름 나왔었는데 총선 때 박근혜가 패했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한 명도 안 넘어 들어왔어. 네. 왜 박근혜 정권이 이제 교체될 건 너무 명확해진 거고 네. 탄핵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 탄핵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 2016년 7월인데 네. 태용은 그때 넘어 들어옵니다.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그때는 누가 봐도 정권 교체고 황장엽 효과가 있어 고위층에. 황장엽이 와이스 때 넘어왔다가 김대중으로 교체돼가지고 노무현 때까지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거든 자기 입장에서는. 안 키워줬죠. 아 활동을 네. 못했다고 이게. 그렇죠. 왜냐면 또 그때 또 김정일하고 또 햇볕 정책이 그렇죠, 또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위태로워서 다 포기했는데 유유히 태영호만 넘어 들어와가지고 네. 너무 탄핵이 벌어지는데 막 기자회견하는데 너무 잘 살고 너무 있네, 편안하게. 아니 박근혜 정권 탄핵 때만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너무 편안하게 여유 있게 쫙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신경도 안 쓰고. 게다가 의원까지 하고 야당에서.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왔는데 국회의원을 한다?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야당인데. 네, 지금은 이제 변 대표님이 정통 보수의 시각에서 태용호와 태용호의 위험성을 한번 분석해 주셨고요. 이제 임세훈 소장님은 최근에 태용호가 저지른 어떤 막말과 망언에 대해서 오늘 소리소리 아침에 상을 드리더라고요. 네. 심지어 1등을 했어요. 정광훈하고 경쟁을 했는데 저는 정광훈 투표했거든요. 근데 태용호가 1등을 했는데 정광훈은 서열이들 서열이. 네, 그거 설명하시기 전에 정광훈은 천민이고 태용호는 지금 왕족이야 왕족 지금. 자 임세훈 식당 지금 동접 100명 넘었는데요. 저기 이두왕님께서 인심식당 슈퍼챗 살려줘요. 아 저는 이게 수익 창출이 안 되는 유튜브입니다. 아직은 예, 그렇더라고요. 예, 여러 아니 되긴 네.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제 뭐 상황상 그래요? 그렇게 하면 좀
안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예, 그리고 네. 천둥님께서 임세은 짱, 임세은, 임세은 소리 지르면서 임세은님 보고 계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팬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임세은 식당 요즘 임세은 소장님이 인기가 급상승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가는 데마다 이제 변이지 안 진 걸도 재미없다. 오로지 임세은이다. 뭐 이런 여론까지 있어요. 그러나 미도치의 청자님들에게는 여전히 변이세피 짱이죠. 알죠. 그래서 손 한번 다시 한번 흔들어 주시죠. 아유, 흔들었어요. 네. 아이고 두 번은 안 해. 자, 인사이트TV에도 많이 들어와 계시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치는 이제 1000명 가까이 들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들 들어오셔가지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하겠습니다. 안진걸TV도 감사하고요. 자, 태용호씨는 오늘 왜 상을 줬나요? 임선수님 상 열심히 주고 있던데. 너무 그동안에 이건저건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네. 뭐 너무 많은데 특히 이제 JMS라고 해서 예.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을 약간 야. JMS에 빗대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 정크, 머니, 섹스 이래가지고 이게 뭐 나쁜 집단이다, 뭐 돈 밝히고 쓰레기고 뭐 성범죄 집단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남의 당을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좀 너무 무도하죠. 어떻게 같은 의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얼굴 보고 그렇게까지는 공격 네.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네. 그냥 뭐 이번에 뭐 예를 들어 전당대회다 요 정도까지는 얘기하지. 그 JMS 지금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그 다큐 보고 완전 모르는 사실을 아는 거 아니에요. 완전 미친 놈들 아닙니까? 그, 예. 그 피해자가 너무 많고 일단은 그리고 다 그리고 또 일단은 지금 이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피해자가 여전히 많고 여전히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또 이걸 JMS를 빗대서 얘기하면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야말로 2차 가해죠. 그렇죠. 네, 그것도 있었고 뭐 그 전에도 뭐 이제 일본이 뭐 이게 도쿄가 아니야 도쿄란다. 독도. 도쿄래. 그 도쿄는 우리 땅이라고 하려고 그랬네. 독도가 뭐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땅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이제 외교청에서 그런 네. 얘기를 했는데 그 말에 대해 태용과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의 화답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 미친 놈 아닙니까? 미친 거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막말들을 그동안 계속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뭐 그런 상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자는 그 징계에다가 나 징계부터 해봐라고. 자기가 먼저 징계 들어간대 그래. 네. 그러니까 지금 김재원이하고 태용호를 보면은 김재원은 좀 가루가 됐어 가루가. 네. 끝났잖아. 네. 태용호는 못 건드려. 그러니까요. 징계한단 말 안 하고는 김재원이가 불러서 제발 좀 조용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네. 징계 위에 올린다는 말도 안 하고 태용호 못 건드려. 지 스스로가 징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없죠. 보통 안 들어가지 않나? 그리고 비판한 분들이 보니까. 이준석이 일부밖에 안 해요. 네. 허은하 씨하고 김용태 씨. 그러니까 예전에 이준석이 그 양두구유 그거 한마디 했다고 작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하는 태용호의 말들은 그보다 더 한 100배, 1000배 심한 일들인데, 말들인데, 그걸 본인 윤리위에 간다는 건 무슨 근자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저께 네. 그 민주당을 JMS, 그러니까 JMS 이야기는 일단 정치인의 격여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맞지도 않고, 그런다음에 JMS 피해자들 생각해서도 해서는 안 될 말인데, 네. 스피스 빡친 당에서는 JMS라는 태용호의 망언에 대해서 JMS를 영어로 대갚아줘라 라는 미션이 떨어졌을 때 임세윤 소장님 제가 봤어요 그거 잠깐 그거 근데 오늘 소리소리해서 그 이야기를 안 하시대 점점 얌전을 뜨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밤에 하는 방송과 아침에 하는 방송이 그렇게 같으면 안 되죠 빡친 당에는 네. 빡치게 하고 네. 그래서 임세윤 소장은 태용호한테 JMS를 스피스 빡친 당에서 양문석 박사랑 함께 아니 시키더라고요 네. 삼행시를 하라고 박영식이니까 시킨 거예요 JMS 영어로 와 근데 굉장히 숨말리더라 졸라 미친 새끼다 졸라 미친 새끼다 예,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 네. 이게 빡친 데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 풍자나 비난이 나올 법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태용호의 지금 스타일은요, 지금 네. 이 전체적으로 국힘당이나 대한민국을 자기 발 아래에 두고 있어요. 거침없어요, 네. 지금. 징계 위에다가 나 징계한테 해봐 이렇게 던진 것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의 역사 얘기하는 태도가 태용호는 정상적인 역사를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북한에서 배운 북한에서 네. 김일성 미아 찬양을 위한 그것도 그쪽에 소수의 최고위층 부역자 집단에서 배운 네, 거기 때문에 그냥 김일성한테 그냥 주워들은 거거든. 네. 그리고 나는 태용호 같은 사람은 이걸 얘기하려면은 폭로해주면 돼. 나는 김일성한테 이런 식으로 배워왔다. 네. 폭로면 되는데 네. 내가 배운 게 맞으니까 다 꿇어. 네. 이거잖아. 이걸 따라라. 네. 내가 맞다. 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지금 4.3이나 김구나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 보면 결국 다 무슨 얘기냐. 내 귀에 어떻게 들리냐면은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이 4.3도 하셨고 김구도 데리고 놀았고 다 김일성 수령 하신 거다 야. 내 말에 반박하지 마 꿇어 이거야
아니 한국에 왜 와서 삽니까? 그래 남한 사람들 역사를 모른다는 비슷한 말도 했어요. 네. 대만 사람들 역사를 모른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역사에 대해서 좌우파에 엄청난 큰 시각이 있는데 그래도 네. 공통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그 형식에 맞춰서 논쟁해야 되는 건데 태용호는 네. 우리는 태용호와 논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태용호가 뭘 어떻게 배우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논쟁이 불가능하고 태용호가 무슨 자료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내가 그 통전부 고위층계 이제 친구 사이니까 난 김구에 대해서 보수 쪽의 민족주의자고 논쟁을 한 걸 내가 같이 들었는데 네. 얘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 네? 평양 박물관에 김구가 이 옛날 옥새를 갖다 바치면서 김일성에게 충성서약한 서신이 있다 이거야. 그거 검증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논쟁이 안 되는 거지. 걔는 그런 걸로 배워왔고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까 논쟁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는 김구 선생님의 이상이나 스타일상 그런 거 바쳤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물론 이제 역사라는 건 늘 사실을 검증해야 되는데 어쨌든 분단이나 전쟁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으려고 끝까지 노력한 거 아닌가요? 민족주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조선을 황제 나라에서 인민의 나라로, 그러니까 민중의 나라로,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제국이 아니라 국민의 나라를 만들면서 그래도 통일정부를 만들자고 노력한 보수적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봐야지. 김일성한테 아부한 걸 보면 안 되고. 말로는 할 수 있죠. 김일성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당신이 분단에 책임돼서는 안 된다고 약간 립서비스 해줬을 수는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보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고위 탈북자들하고는 우리는 현대사 논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교육을 받은 방식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저 사람들이 뭘 가지고 공부했는지를 우리가 검증을 못하기 때문에. 네. 난 처음에는 태용호가 4.3을 김일성이 지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게 내가 폭로를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네. 아 우리는 그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근데 네. 쟤는 그거 가서 배웠다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난 이렇게 배워왔다고 폭로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는 차원 괜찮은데 그 뒤로 하는 행태를 볼 때는 그냥 꿇어야 김일성 알아서 끝났어 꿇어 이번도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저 친구가 아직도 나는 전향 안 했다고 보는 입장에서 네. 여전히 김일성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방식이. 그래서 너무 웃긴 게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태영호가 국회의원 됐을 때 이 사람이 뭘 믿고 예를 들어 국방이나 정보위 같은 데 들어가면 어떡하냐 네. 우리 안보 정보 같은 거 제가 다 가져가면 어떡하냐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또 그게 잠시만의 논란으로 지나가고 그냥 흐지부지 됐습니다. 네. 지금 어디 국방인가 가지 않았나요? 원래 외교통에 있었었는데 네. 이것도 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이탈리아에서 또 누구 하나 또 뭐 대상관에 누구 탈출하니 말이 했을 때 태용호가 나서 가지고 막 접촉하고 그랬어요. 태용호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그거를 어떻게 태용호를 믿고 밖에. 그러니까 태용호한테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태용호가 어쨌든 북한 정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하나의 연구위원으로 줘가지고 활용하면 되는 거지. 네. 국회의원은 완전 다른 거예요. 장관하고 달라요, 장관하고도. 견제하는 자리잖아요. 자기가 그냥 혼자의 독립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네. 나가서 태용호가 해외 나가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네. 예. 아, 심각합니다. 북한에 문제가 있어서 넘어온 탈북자들을 우리가 환대하고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우대 존중해야 되겠지만 태용호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심지어는 지금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짓밟는 짓도 지금 마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존경하는 역사 같은 것도 그건 큰 문제가 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태용호가 출마했을 때 김종인이가 태클 걸었어요. 그 당시 비대위원장 들어와서 코미디다. 네. 그렇죠. 국제적 망신하 그랬다가 박살이 났어요. 그때 탈북자들한테 단수공천 받았던 것 같아요. 단수공천 강남에. 네, 강남에. 네. 왜냐면 그때까지는 탈북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태용호를 밀었는데 그래서 김종인이 완전 박살 나버렸는데 결국 탈북자 중에 상당수는 서민층이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하고 태용하고 관계가 끊겼어요. 그렇죠. 태용아 신경도 안 써. 탈북자들로 아주 어렵게 사세요. 신경도 안 써. 네. 탈북자에서는 완전히. 네. 그래서 탈북자들도 지금 완전히 배신당했다 그럴 정도로 태용호의 머릿속에는 자꾸 지배계급으로서 가는 그러니까 보수의 지배계급 예를 표현을 따지면은 그쪽에 들어가는데 지금 어떤 효과가 벌어졌냐면 보수에서 김군이 사삼이니 이제 말을 조심해요. 막 징계 때리고 하니까 네. 아마 조갑제 그 또리 잡은 네, 조갑제도 네. 말을 안 해. 네. 또 윤석열이한테 눈치 보일까봐 태용호만 질러대잖아요. 네. 팬이 생 보수 팬들이. 팬이 아 보수 팬들이. 이제 태용호한테 네, 태용호만 막 질러대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이 태용호는 징계를 안 하잖아. 다른 놈들 다 징계하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제 한마디로 태용호가 보수의 리더가 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나는 이 과정이
윤석열이가 여기서 이 문재인 정권에서 사냥개 노릇하다가 갑자기 조국을 치면서 보수의 영웅이 되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봐거든요. 태영호가. 그리고 설마. 김형호가 태영호를 공천한 게 김형호인데 김형호가 이제 공천한 다음에 그때 총선 참패해가지고 반성문을 쓰다가 자기는 다 실패했지만 태영호나 성공시켰다 이거야. 그래서 태영호를 반드시 유엔총회의 주인공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엔 무슨 인권이 이게 아니야. 유엔 총회는 국가 원수급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건 태용호 대통령 만들겠다 선언이에요. 그 지금 그 공작이 난 가고 있다. 적화통일 되는 거야 그러면? 태용호 대통령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사례가 적화통일. 어? 적화통일 되는 거야? 야 이거 열받는데. 예. 아니 이미 황장엽을 대통령 만다고 조갑제가 설쳤잖아요. 황장엽을. 사례가 있고 네. 윤석열이를 대통령 만들었잖아 보수에서. 그건 나는 김정은이가 봤을 때 요 보수 개돼지들 태용호 정도면 받들어 모시겠네 던졌다고 보거든요. 지금 태용호 받들어 모셔요. 그 침묵하던 조갑제가 갑자기 튀어나왔어. 태용호 믿고 나온 거야 조갑제. 아 또. 야 태용호가 그렇게 큰 인물이었어? 아니 막. 야. 자 저 우리. 4.3에 대해서, 4.3에 대해서, 남로당의 무장 봉기다. 그리고, 김구는 김일성 의원 되었다. 이거 보수에서는 상식적인 얘기예요. 옛날에 그런 보수에서는 그래요. 아, 이거 지금도 맞아. 지금 봤는데, 윤석열이가 엎었어, 이걸 다. 윤석열이가. 근데 보수는 권력에 굴종하니까, 싹 다 입다 물었는데, 태호가 질러주니까, 노인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 검찰에서 보수 200명이 감옥 가고, 아수라장 났을 때, 숨죽여 있다가, 사실은 그 주범이 윤석열인데 윤석열이가 조국을 잡아주니까 만세 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상황이. 네. 보수 개돼지들의 수준을 봤잖아 김정은이가. 네. 그래서 김정은이가 나는 태영호를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 한국 보수의 수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고 남지. 태영호가 뭐 자리 준다 그러면 태영호뿐이 아니야. 내가 볼 때 김정은이라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김정은이 와도 얼마는 권력이 맹종할 구의원짜리 하나 주면은 뭐 임금도 주고 남은 놈들인데 놈들이 야 나 태영호 대통령 되면 남북 정상회담 재밌겠네. 김정은이 와도 북북 아닙니까 북북? 근데 뭐 북북 회담 그러면 태영호 대통령 되는 일은 없겠죠. 국민들이 아니 그 너무 수준이야. 재밌긴 하네요. 아, 윤석열이 검찰 총장한테 대통령 된다고 누가 알고.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저희가 잘못했지만 이번엔 태영호만큼 맞겠습니다. 이런 자는 절대 너무 분명한 건 뭐냐? 그 태영호가 대권 꿇는 거는 윤석열이 되는 거를 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을 때려부숴야지 태영호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보니까 태용호는 북한에서도 지배층, 남한에서도 지배층 꿈꾸는 자네요. 이건 아니, 말이 안 되지. 저열한 자네요. 말이 안 돼. 자기가 봉사할 생각을 해야지.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위 탈북층 대다수는 이제 고위라고는 태용호급이나 그 통전급급이 아니라 일반 뭐 장교급도 있잖아요. 연구위원 자리를 얻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뭐 200, 300 받으면서 그 분석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 그걸로 해야지 어디다 대고 국회의원에다가 대통령을 아 돌아버리지 않았잖아. 아니 나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태영호를 진짜 과연 공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또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긴 하네요 보니까. 아니 그거 전에요 지금 징계를 네. 하나 보세요. 징계 안 하고 그 있다니까. 징계도 그렇고. 징계 안 한다니까 지금. 아, 맞아요. 강남 그 노른자 거기 단수공천. 근데 보통 강남은 연속 공천 안 하지 않았나요 강남 선수? 안 하죠. 예 네, 거의. 왜냐면 거기는 비례나 달아봅다 그래가지고. 거의 안 하죠. 근데 태용호는 지금 또 날라오는 것 같아요. 또 나오고 왜 김재원하고 이렇게 차별을 두냐 이거야. 태용호하고 김재원하고. 김재원은 끝장에 났는데 김재원은 이제 제명이 거의 확정된 건 마찬가지거든요. 김재원은 어, 끝났어. 김재원 왜 태용호는 왜 태용은... 같이 한 세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세트 있잖아. 분명히 세트였는데 달라 지금. 김재원의 발언은 심각하지만 태용호 발언에 하면 더 나 김재원은 그냥 정당은 만세에 치다 걸린 거지. 아니 김재원은 4.3이 3.1절보다 격이 낮다 이거예요. 네. 그래도 그래도 기념일이다. 아, 어쨌든 국경이라고 차이는 있으니까. 네. 아니 그게 솔직히 뭘 징계거리야. 표현에 약간 수준이 낮은 발언했다 얘기하는 네. 거지. 네. 태용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쳐내야 되는데 못 쳐내요 태용호를. 그러게요. 제주 노문 그 남로당의 정치적 봉기도 있었고 제주도민들의 자발적인 저항도 있었던 거지. 태용호가 네. 보수적 가치에 맞는 이 시각에 맞는 발언했다 그래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내가 했잖아. 태용호는 폭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김일성한테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게 예를 들면은
솔방으로 수류탄 맞는다 다 배웠을 거 아닙니까? 낙엽을 타고 올라가고 예, 모래알로 쌀을 그러면은 만드시고 태영호는 김일성한테 배운 거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죠 당연히 그걸 배웠으니까 예. 그러니까 태영호가 아까 말한 대로 김일성한테 배운 걸 폭로할 수 있지만은 이걸 갖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이거 자체가 징계거리야. 그렇죠, 그렇죠. 너는 김일성의 개였으니까 그 부조리에서 알리기만 해라. 네가 어따 대고 국민과 이렇게 예. 가야 되는 거거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징계거리라고 예.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제 대한민국도 올려면 얼마나 훌륭한 역사가들이 많습니까? 태용아 말한 것 중에 예를 들면 그 저기 맹목적인 반북 보수나 극단 보수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일부 팩트도 있을 수 있지만 틀린 것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또 김준혁 교수 이런 분들하고 한번 우리가 또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아니 팩트 체크 할 것도 없어요. 네. 태용호가 뭘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팩트 체크합니까 그게? 그자가 주장한 것 중에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 틀린 것도 없어. 거죠. 네. 그래서 네, 보수의 상식으로 김일성이가 역사를 똑바로 가르쳤겠냐? 그럼 태용호가 전부 다 김일성한테 배웠다 그러잖아요 지금. 네. 그걸 믿으면 안 되지 일단. 그러니까 북한은 김일성이가 한반도 정세를 다 주도했다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까불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뭐 남한을 막 그지스키들만 사는 데고 뭐 네. 그런 대로 표현을 했다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네, 옛날에. 있었죠. 네. 이제 나중에는 이제 김정은 때도 살찐 돼지로 본다는데 지금 태용호가 남한을 살찐 돼지로 보고 실제로 보수는 살찐 돼지라고 욕을 얻어먹어도 할 말이 없어 지금 하는 짓 보면은. 자, 아유, 우리 태용호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태용호 진짜. 야, 아니, 근데 뭐 윤석열 오늘 제목이 이제 이번 주 일요일 그 전주 풍남문광장 제3차 봉국대 홍보 방송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저희는 방송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임세윤 소장님, 배인 대표님, 저희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고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라 국민의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염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발전을. 그래서 윤석열 왔어 하는 건데. 아무튼 최근에 지지율 엄청 떨어진 게 화제가 됐는데 임세윤 소장님 오늘은 심지어 상을 딥내서 김건희 뺐더군요. 너무 지탄을 많이 받아가지고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깐족 대마오 한동훈하고 네. 비선 나댐실세 김건희 네. VIP2가 아니라 VIP1으로 등극했다. VIP1입니다. 지지율 떨어진 데다 상당 원인을 상당히 기여를 하죠. 지금 주도했다는, 국민들이 김건희 얼굴 그렇게 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그 뭐 여사라고 하긴 좀 별로 싫지만 어쨌든 여기서 김건희 씨로 통해 김건희의 그런 행보들이 대통령 배우자의 행보들이 어떤 일정한 메시지 없이 그냥 무다기로 그냥 막 다니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거부감이 있어요. 특히 윤석열이 아무 일정도 수행하지 않았던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공식 일정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뭐 국무회의 하나 정도인가요? 윤석열은 안 보이고 네. 김건희만 보여요. 혼자 사진만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난리 부르스가 났어요. 아주 무슨 뭐 무슨 오만 옷 다 입고 막 머리는 다 이래가지고 다니는데 그거 별로 안 좋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어쨌든 그 인사권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 들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누 김성희 김승희인가 비롯해서 아무 경력이 검증 안 된 사람이 네. 의전비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본인의 무슨 대학원 평생 대학원 거기 뭐 동기 뭐 그 네. 사람인데 저는 그분 여자인 줄 알았어요, 또. 근데 보니까 또 남성이더라고요. 정식 석사 과정도 아니었죠. 예, 예. 그냥 평생 대학원 그냥 예. 사교 모임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교 모임까지는 좀 그렇지만 친목 모임. 예. 교류를 넓히는 모임들인데 공부를 빌미로 한 예. 친목 모임이라고 하죠, 보통.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서 만난 그 사람 얼마 친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임행정관을 의전비서 선임행정관으로 처음에 이제 임명을 한 거죠. 근데 선임행정관이란 자리도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아, 그럼요. 고위공직자예요. 네. 네. 그런데 단지 이 사람의 한 게 딱 뭐냐 대선 캠프에서 윤봉길 기념관 예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약 하나 해준 거 갖고 지금 선임행정관 2급 선임행정관 자리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그 안에 있는 뭐 외교비서관, 뭐 지위인 의전비서관, 심지어 뭐 다 쳐내고 지금 본인이 상황 자리에 앉은 거잖아요. 그 국민이 이 비서관이 누군지 모르고 제대로 정보가 나온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대는 거 인사권 행사에 대통령 행사에 등등 자기가 VIP 1이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여러 가지 작용을 했다. 그리고 또 외교가 이제 또 남아 있습니다. 항상 김건희는 외교에 동행하죠. 동행이 굳이 필요한데도 동행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다. 그 와이프 모임 하나 만들었다고. 아, 국회의원 와이프 모임. 그게 김무성이가 뭐 10년 전에 만든 거를 이제 박근혜 때 없앴다가 또 이준석 때 같은 경우는 안 됐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김기현이 와이프가 만들었다는데 아니 김기현이 와이프가 울산에 있었던 사람이 뭘 만들었겠어요 저 네. 와이프 모임 저. 아니 그 와이프 모임이 너무 웃긴 게 국회의원이 남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 모임을 왜 만듭니까 도대체? 이거 너무 이렇게 역할이 구분 남자도 남자만 하고 여자만 이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배우자 그 모임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 모임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볼 때는 유경수 때부터 좀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는 NGO가 없다 보니까 이 소프트한 영역 뭐 문화니 뭐 여성 이거는 다 그냥 와이프가 처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경수 여사가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순자 때 이제 뭐 사고 쳐가지고 세세 유경인가 뭔가 사고 쳐가지고 민주화 이후는 싸고 쓸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와이프 모임이라는 게 보통 약간 군대 문화가 약간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부인들이 그렇죠. 뭐 별 별한테 충성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독재 정치나 군인들이 그런 걸 많이 했었죠. 그 없어졌다가 지금 거의 30년 만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김무성이가 잠깐 한번 모임했었고 완전히 공식화 부활시킨 게 김광현. 예. 거기 가서 뭔 얘기를 하려고 모여가지고 뭐 다들 도열하나? 지난번처럼? 뭔가 이제 회치처럼? 자기의 존재감 계속 보여주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와이프 모임까지 악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난 지난번에 정말 그 이슈가 많이 안 됐는데 주한 외국인 대사 와이프 배우자들을 불러 모았더라고. 그러니까 남자도 섞여 있는 거야. 왜냐면 여자가 네.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남자 섞여가지고 모아 있는데. 그 왜 모였어요? 그러니까 대사 부인들을 왜 불러 모으냐고 대사 부인들을. 아니 그건 보통 그렇게 대사 부인들을 외교관 쪽에서 외교부에서 좀 관리를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영국인 대사 부인들을 왜 불러? 이제 그러더니 이제 슬슬 대사를 불러 모으대 아예 이제는 대사 부인들을 처음에 불러 모더니 이제 대사를 불러 모으더라고. 아니 뭐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뭐 수락을 했대잖아요. 요청을 했잖아요. 요청을 하고 수락을 네. 했대. 수락하고 네. 그러니까 요청 뉴스가 두 개 나와요. 각계각층에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네. 누가 권력자인지 아는 거죠. 그다음에 임세수님 스피드 쇼츠하면 심리학자들이 그런다면서 사진만 봐도 권력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면서요. 그럼요. 그거는 명확하죠. 네. 사진 개수만 봐도 그러고 사진 개수 사진 단독 일정만 봐도 주인공인가? 그러고 사진의 포커싱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그 단독 일정이 아주 가끔 있기는 해요. 보통 대통령 배우자가 근데 이렇게 많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통령 일정보다 넘어설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그러면은 공동일정이 있고 그러면 대통령이 약간 주인공이고 옆에 약간 서 있는 역할 정도만 합니다 같이 가는 건 네. 근데 지금의 사진들은 전부 김건희 중심이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찌그러져 있어 저 뒤에 그거는 우리가 의전에서 이런 거 다 체크해가지고 걸러내는 사진들이에요 네. B컷이라고 하는 이른바 B컷 네. 그러니까 근데 B컷이 다 나옵니다 그치, 잘못 찍힌 사진이나 노출해서는 안 되는 사진인 거죠 그런 네, 네. 많이 찍혔다 하더라도 해도 해도 용산 집무실 사진 들어가면 김건희 사진이 윤석열 훨씬 많이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김건희가 한 30% 지지율 초반 되면 사라졌다가 중반으로 올라가면 나타나고 반복했다가 지금은 폭락하는데 나타났어요. 폭락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마무리 투수, 구원 투수로 나타난 거죠. 내가 직접 하겠다. 내가 살려주겠다. 네 말 들었다가 이 꼴이 뭐냐. 네. 내가 살리겠다 해서 구원 마무리 투수 들어왔기 때문에 김건희 활동은 더 폭이 커질 겁니다. 네. 네. 실제로 지금 이제 윤석열이 지지율이 계속 이제 그러니까 올라갈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예 추세가 하락 추세라서 그런데 예전에도 이제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보면 본인이 윤석열을 엄청나게 무시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뭐 있어가지고 된 거고 거기는 여자고 나는 남자고 막 이런 얘기도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집권하면이라고 내가 집권하면 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한가는 이거는 제가 실제 워딩 있는지 모르지만 그 윤석열에 대해서 뭐 배 나오고 방구 끼고 막 뭐 데리고 살고 싶겠어요? 뭐 이런 네. 얘기도 네. 있다고 해요. 실제로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뭐 그때 변 대표님도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뭐 나 기분 나쁘면 노래 잘 부른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개무시하고 있나. 그거 했을 태도는 그 윤석열이는 그냥 내가 기분 안 좋으면 야 인마 노래 한번 해봐. 딱 그런 상대라고 여성 정치인을 불러놓고 네. 그 얘기를 한 거야. 와 윤석열에 대해서. 네. 그거 하나 난 거 그거 하나. 그렇죠. 자기가 잘하는 거는 그거 하나네 노래. 제가 기분 안 좋을 때 와서 노래한대. 그거 예전에 그 주유소 스캐슬가 노래가 있어요. 네. 그 영화가 네. 그게 주유소 사장 두들겨 편 다음에 노래 시키는 거 아니야? 인마 노래해 봐. 아, 진짜. 뭐 그 말은 나와요. 그 뭐 배부르고 뭐 무식하고 방귀 뀌고 많이 먹고 그것은 녹취록에 자기 나와 있지는 않고 네. 나는 밥 한 적이 없어. 우리 남편 다 있어. 맞아 그러니까 맞아. 아예 처음부터 누구 아니 남편이 사랑으로 요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 그건 칭송받아야 돼요. 가사노동인데 그건 그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관계는 굉장히 음습하고 김건희가 윤석열을 지배하는 듯한 영육을 지배하는 듯한 관계의 표상으로 나오는 거니까 위험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야 근데 저 정말 간악스러운 게 그 이제
대선 때 이제 자기는 영분 역할 안 하고 사라지겠다고 하면서 네. 그래놓고요. 어, 아침밥은 먹여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야 진짜 아... 밥도 안 하면서 아, 소름 끼쳐. 아침밥을 먹여주고 싶은 남자였다고. 아, 아, 아... 그리고 기자회견 다시 때는, 보면 너무 소름 끼치. 옛날부터 아이빌리브 기자회견 보면요 너무 얌전하고. 조신한 척 하잖아요. 조신하고 얌전하고 근데, 몸이 약해서 네, 자기는 마치, 뭐. 마치 굉장히 약한 존재인 것처럼 하는데, 가는 데마다 윤석열 막 삿대질 하고, 지시하고, 야, 고개 쳐들어, 막 그러고, 나가. 그러니까 우리, 그때 외교원장 갔었을 때. 임세현 소장님 쇼츠 100만 쇼츠 그거잖아요. 나가. 윤석열한테 저기 가봐, 빨리. 응, 너 뭐 하고 싶어? 가. 나가. 반말합니다. 나가. 이러면. 나가. 반말해요. 네. 반말. 참고로 우리 임세현 소장님하고 그걸 같이 찍은 분이 서승만 개그맨인데, 민중 개그맨. 윤석열 퇴진 투사 이번 주 금요일 날 임센 식당에 내일 안진걸 TV는 강민경 변호사 모레 임센 식당에는 서승만 개그맨님이 출연합니다. 지금 방송 계속 이어집니다. 변호사님 한마디 이제 코멘트 한번 하시죠. 김건희가 어디 콘텐 그 아 평화방송 인터뷰 평화방송 유튜브로는 이례적으로 몇십만이 봤어요. 변희 대표님 나오는데 김건희가 권력 장하겠다 그렇게 평하셨던데 네, 김건희가 네. 구원 투수 나왔기 때문에. 야구도 이제 구원투수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다음 투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 박살났어. 그렇죠. 구원투수는 네, 다 선은 다 네, 끝났어. 김기현까지 끝났고 네, 한동훈이 네. 끝나면 다 끝났고 마지막 구원투수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 끝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여러분 한때 떴는데 한동훈이 조용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주의를 줬다는 거예요. 네. 야 인마 네가 너무 싸가지 네가 너무 시건방 네가 너무 깐족돼서 중도층이 국민의힘 싫어해.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주의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격상 안 못 될 것 같아요. 또 끼어들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쯤 내가 강남에 나가고 꼭 돼서 쟤한테 쪼꾸중은 국민의힘한테 반발할지도 몰라요. 이 자가 지금 그래서 계속 강남에 산다고 헛소리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 어디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이준석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앵커가 그러니까 이준석과 한동훈을 이렇게 토론하면 누가 이길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약올리는 거죠.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준석 말도 웃겼습니다. 이준석 말이 저는 그렇게 말장난식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와 저는 상대를 말을 많이 시켜놓고 거기서 오류와 허점을 잡아내는 식으로 토론을 하지. 진중권이랑 네. 비슷하게 얘기하네 스타일들이. 와 하지 그렇게 한동훈처럼 자기가 본인이 말을 많이 하면서 막 이렇게 말장난을 안 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준석이가 말이 없나? 많죠. 말은 많은데. 아니, 진중권 한동훈 이준석이 똑같은 놈들이지. 근데 이준석 입장에서 보니까 이번에 천하람도 나 같으면 절대 한동훈 안 쓴다라고 이제 보니까 이준석 천하람은 한동훈이 너무 한심하고 함부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 면도 있지만. 자 우리 안진글 TV의 전천이님께서 변희재님 전주에서 힘을 봤는데 최고였답니다. 근데 여러분 일요일 날 전주에 많이 오실 거죠? 이번 전주에서 정말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정권을 또 본때를 보여줘야죠. 제가 중간에 그 SKT의 태블릿 PC 온 관련 연루 의혹, 조작 연루 의혹, 1차 답변이 실망스러워서,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동연대 뿐만 아니라, 안진글 TV, 그 다음에 양삼 TV, 특히, SKT에서는 그, SK그룹은 그걸 굉장히 걱정하더라. 김용민 목사님이, 김용민 TV의 김용민 목사님이 가담하니까, 아니, 1차에서 답을 했는데 왜 2차에서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드냐. 바짝 긴장하고 또 신경 쓴 눈치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2차 공개지에서 보냈습니다. 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암튼간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퇴진과 타도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미디어치나 벤 대표님이 줄기차 제기하고 있는 태블릿 온2의 어쨌든 제기되는 현실적 의혹들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해라. 토론에 응해라.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면담하자 이렇게 압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중간에 우리 궁금한 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일요일 날 전주에는 안혜욱 낙선자 그리고 이제 전주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정은 JTBC 앵커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범 전주 윤석열 퇴진 정치인들이요 이분들 또 오시고 백금열 밴드 타카피 공연도 있고 베니 대표님 사인회도 있고 발언도 있고 대구 선글라스 오영국 선생님 강민구 턴나이트 대표님 사회도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보수 정통 보수 인사들도 많이 오십니다. 전주로 풍남관과 4시에 많이 모여주십시오. 임세윤 소장님도 발언 있으시죠? 또 하나요? 아유 그럼요. 왜냐하면 저희들 지금 발언 체크본 변 대표님하고 양문석 대표님하고 임세윤 소장님 발언이 제일 반응이 좋아요. 그게 쇼츠로 많이 올라가요. 지난번 그 3차 아니 우리 4월달 촛불 전국 집중집회 이후에는 박진영 평론가님하고 남태우 의원님
말씀도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그래도 양문석, 임세은 빡친당 두 대표님의 발언이 반응이 좋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전주 오시라고 한 말씀 하십시오. 네, 뭐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1차는 대구, 2차는 이제 부산. 네. 이제 좌우 중도 합작 결의 대회를 했고요. 그 전에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다 모임을 했던 거는 아마 한 여름, 가을 이때쯤인 것 같아요. 가을쯤인가? 이때인 것 같은데. 네. 좀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이제 그때는 사실 이걸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분이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뭐 약간 이상한 눈으로 보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우리의 좌우 중도 합작 결의 대회에 대한 공감도가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네. 저희는 또 그게 또 성과인 것 같습니다. 발언자가 많이 늘었어요. 서로 발언하겠다고 네, 해가지고요. 네. 남태우 배우님 바쁘다 해놓고 또 온다고 연락했고요. 네. 프로당의 백혜숙 대표님도. 그러니까 이제 발언자들이 막 연락이 오고 충북 청주에서는 좌우 중도 합작 집회를 유치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제 유치를 해야 돼. 부산 엑스포처럼. 처음에는 이거 서로 막 와달라. 이제 하시는 이제 네. 막 맨 땅에 생긴 있는데 네. 유치해주면 좋죠. 예, 네, 유치해주면 좋죠. 저희로서는. 네. 네. 뭐 사실 전주도 정말. 전주도 유치 당한 건 다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그 낙선은 그 윤석열 낙 퇴진에 대한 바람이 불면서 4월은 전주에서 해야 된다는 게 안팎에서 나온 거거든요. 전국에 있는 그 인천원 퇴진 운동하시는 분들이 유치 의사를 전해주시면요. 네. 네. 그럼 저희가 한결 편하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미디어치 35만 돌파했다고 전우자원님께서 35만 돌파 축하합니다. 네, 350만 돌파로 쓰셨네요. 앞으로 350만까지 희망한 것 같고요. 여기 세 분 조합도 너무 좋습니다. 제대로 된 좌우가 세워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진걸TV 웃음천사님께서 23일 전주 오신답니다. 네, 이렇게 좀 전주 오시는 분들 이렇게 인증글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세식당TV에 정말 이두환님께서는 이번 총선에 공천받길 바래라. 제재님 임세는 흥해라. 진짜 이웃님 변희재 안진 임세는 트리오 멋지네요. 포르투나님 박수. 임세는 TV가 아무튼 뜨긴 뜹니다. 그냥 댓글이 엄청 올라옵니다. 자 이제 밴드님 다음 일정이 스픽스, 스픽스 노디. 네. 8시 노디쇼. 예. 계속 하시나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서서히 오늘 이야기는 저희는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청년 농부 상주에서 윤석열에 맞서면 투쟁하면서 유기농 버섯 농사 짓는 청년 농부의 햇살 남은 버섯 농원 한잔 하시죠. 아 이건 다 네. 마셨고. 아 다 마시니까 다 먹어. 네, 산삼 이거. 네, 산삼순 맥먹 드시고 말봉 체크. 1분짜리 광고하고 들어오겠습니다. 근데 한 5분 정도 중요한 이야기 있으니까 그러면 나가지 마세요. 1분만 광고 보고 들어오겠습니다.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꼬지에서 자란 시종 상향 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네 여러분, 산삼순백과 마이보험 체크는 범진보계 유튜버들, 윤석열과 맞서 싸우는 유튜버들을 도와주는 용기 있는 중소기업들입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요. 몸에도 좋고 또 우리 그 광고나지 않는 마이보험 체크, 몸에 좋은 산삼순백. 광고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밴드팬님 노디쇼를 8시부터 가니까 슬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박진영 교수와는 마키아벨리가 진짜 인기예요. 20만 10만 그냥 넘어가 버려. 그냥 20만 넘어가 버려 가지고. 네. 그게 굉장히 좀 깊이 들어가는 프로인데 네. 많이 하층을 타겟으로 했는데 확실히 좀 이제 이 시청층들이 네. 깊이 들어가는 걸로 좋아하는 수가 있는 것 같아. 이제 짜증이 나니까 윤석열 내에서 누가 더 본질을 잘 짚어주냐 그런 거에 좀 관심도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러니까 이거만 하나 좀 강조를 드리면은 제가 이런 이 토론 나갈 때
느낌 자체가 그랬었거든요. 주로 이제 범민주당 출신 농객들은 아 이제 윤석열 정권 무너지니까 우리 들어놓고 있으면 이기는구나. 절대 안 되지. 이 지금 이런 바 이제 송영길 치는 거 보세요 이거. 예. 이 정권이 검찰 정권이기 때문에요. 계속 칩니다. 마시 갈 때에도 마시 가더라도 치는 예, 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칼을 부러뜨리지 않으면요. 역습을 당해요. 그럼요. 무서운 일이에요. 죽기 직전까지 칼로 찌를 겁니다. 아마 총선 전에도 뭐 예. 공작, 대규모 공작합니다. 예. 가만히 있을 예, 리가 가만히 없죠. 가만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만히 예. 있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총선 전에 끝장을 낸다는 자세로 가야지 예. 아, 우리 누가 있으면 이기겠지? 아이고. 아마 먼저 잡혀갑니다. 그러다가. 예, 그렇죠. 말도 그렇죠. 안 돼.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변 대표님 요즘 마키아벨리가 끊어야지. 좋으니까 잘 봐주시고 그다음에 임세훈 소장님은 티키타카하고 빡친당 특히 빡친당이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왁자지껄에서도 인기 스타시고요. 그다음에 임세훈 TV에서 지금 첫 그러니까 이제 금요 디너 쇼를 물론 임세훈 소장님이 주도 주관해서 하지만 그건 안진걸 TV랑 연대에서 하는 거죠. 인사이트 TV랑 다 근데. 그 다음에 오신 손님하고도 연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첫 콘텐츠를 올렸더라고요. 설중환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우리 좌우중도 앞자리에서도 연설하시는 분인데 설레임, 설중환과 임세훈이 온다. 그 다음에 임세훈 소장님을 방송에 보면 여러분 마음이 설레지 않아요? 그 중의적 이름이 올려놨어요. 탁 올려놨어요. 응원 좀 해주세요. 이게 많이 안 보면 두 분이 다음에 할 때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아니 다음에 안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시범 방송이라서 그렇죠. 시범 방송이야. 왜냐하면 이해가 없을 수도 네, 있어요. 반응이 안 좋으면 네, 반응이 끝납니다. 안 끝납니다. 그냥 심야 식당 훨씬 반응이 좋아. 그냥 혼자 짓거리는 게 날 네, 수도 있어. 임세훈 식당 TV 그다음에 우리 인사이트 TV에서 천사대교님이 임세훈 소장님 빡친 삼행시 들었대요. JMS. 아 들으셨어요? 태용호 졸라 미친 새끼. 새끼 XX. 아 근데 갑자기 생각났어 그거. 아 너무 진짜. 그거 순발력 좋았어요. 아... 예. 여러분 변 대표님이 3일 연속 술을 먹었냐고 물어보셨는데 최근에 그런 일 있었나요? 임세훈 식당에 올라왔어요. 3일 연속 술 드셨다고. 아니요. 공개하셨어요? 3일 안 먹었어요. 예, 이틀. 이틀. 지난주는 금토. 아 예. 금토. 금토. 지난주 금토. 토는 토는 그냥 집회하고 그 집회하니까 거의는 어쩔 수 없죠. 저녁을 함께 먹어야 되고. 좌우중답작 결의대하고 저희는 그리고 그냥 술 먹는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회의래요. 전주 집회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연사나 공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무대 차량이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저희 돈 없잖아요. 돈 아끼자. 차라리 소리소리 무대 차량을 쓰자. 그러니까 이번에 5톤 안 부르고 소리소리 무대 차량 쓰거든요. 돈이 확 줄어들어요. 그 돈을 제가 어디다 피켓을도 만들기로 했어요. 특기를도 만들기로 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계속 일단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전주 많이 오시고요. 토요일날 서울에 있는 촛불집회도 많이 오십시오. 그리고 임세는 베네핀마 자원 내일 소리소리에서 아침에 9시 안변의 토크로 다시 또 색다르게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배인 대표님과 저희는 노디쇼 노디쇼 끝나면 또 이 SKT에 제가 공문을 보냈는데 2차 공문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작전회의도 간단히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모든 활동을 여러분에게 각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인사하시죠. 아 오늘 임세훈 소장 발언이 상대로 적었답니다. 임세훈 시장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아 아닙니다. 뭐 배인 대표님 오늘 설명 많이 해주셔서 미디어 지독자들은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배인 대표님 설명 많아가지고 근데 임세훈 소장님 그냥 끝내주세요, 마무리. 아니, 뭐, 저희 태영호 관련해서 사실 저도 내용을 이렇게 여기 신문기사 나온 거 내용 말고는 잘 모르는데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통해서 저도 이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 사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태영호 얘기는 제가 내일 변강서에 막혀버려서 더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은 정확히 국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예, 지금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태영호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요. 저도, 널리 알려야 저도 좀 공부 좀 했다는데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렇죠. 그냥 이상한 탈북장 같다, 권력 탐하는 이런 사람. 이상 헛소리만 하는 사람이다. 예, 이 정도만 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좀 전 재밌게 들었습니다. 예. 지금도 사실 이 저희 나온 이슈들이 다 다른 데서도 나오는 얘기들이라서 이렇게 좀 안 들은 얘기 듣는 자리가 또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임세훈 식당 TV의 디아이트 구구님께서 이번 집회 때 오영국 대표 나오시나요? 선글라스 아재 카리스마 보고 싶다. 나오십니다. 이번에 대구에 정통 보수 인사 중에 턴나이트 강민구 대표님, 올인방송 조영환 대표님, 선글라스 대구 정통 보수 오영국 선생님, 배희 대표님 네 분 발언 확정돼 있습니다. 저희 보수가 네. 늘어나야 되는데 더 늘려야죠. 근데 이제 전광 가두리가 무너지면요 왕창 쏟아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광만 무너뜨리면 다 물려들. 그러니까 거예요. 정통 보수 쪽에서도 저희가 이름은 지금 공개하지 않겠지만 어떤 한 분 더 저희 이제 좌중답장 멤버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계속 제 외연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세력이. 그러니까 아마 뉴페이스들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최근에도 지난 초일날도
좌우중답자 결의대 온라인에서 진짜 많이 받고 눈빛을 많이 받자 오셨잖아요. 네. 자 임세은 소장님 진짜 마무리해 주세요. 작별 인사. 아, 저는 지금 이 뭐 걱정 누구나 다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이 지금 하는 오늘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한 인터뷰나. 아 오늘 비하일 못했네요 진짜. 네, 뭐 간단하게 내일, 뭐 내일 지금 네, 내일 합시다. 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노조의 세습에 대한 얘기. 그거 이미 지금 현실성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하, 이 인간은 정말 너무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살구혁명하고 가짜뉴스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친. 아 이제 정말 뭘 이제 욕을 하기도 싫습니다. 그냥 빨리 하루 빨리 우리 끌어내리고 저 인간 두 인간 빨리 얼굴 보지 않는 날 빨리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께 오, 또 전주에서 힘 네. 합쳐서 빨리 내려내리는 날. 노조하고 뭐 마약 이걸로 하려고 그러는데 네. 제가. 지지율 1% 올려서는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전광훈이 구속시키세요. 전광훈 구속이 그래도 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거예요. 국민들 사회에 끼친 해악은 마약보다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국민이 끊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2시에 김용민 TV 평화나무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동연대 임센식당 안진걸TV 갑니다. 국민의힘 앞에서 네, 임세은 소장 발언도 합니다. 저도 이제 하나 지지율 올릴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 네. 김건희 여사 빨리 수사시키고 감옥 보내면 됩니다. 절대 못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 지지율 확 올라갑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 이 정권 무너진다 봅니다. 그러니까 특검도 중요합니다. 네. 네. 자, 변 대표님 노디시 가셔야 되니까 네. 저도 회의하러 와야 되니까 자,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미디어치 네. 인사이트TV 임세은 식당 안일TV 서로서로 구독하기 좋아요. 다게슬 톡톡도 좀 도와주세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집팀 수고하셨어요. 네.